또다시 폭우가 예상되면서 대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운영에 돌입했습니다. 대전시는 5개 부단체장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3개 부서, 28명의 인력이 비상근무하며 비상 2단계 대응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 또 폐쇄회로 등을 활용해 호우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축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예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